내 라이벌. 허 참네. 잘 걸렸다. 어 그러면은 제가 이거 이 게임 끝나고 바로 방세를 올려드리겠습니다. 내 라이벌 잘 만났다. 자 가보겠습니다. 우리 친구 화이트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엄청난 초고수입니다. 상대는 엄청난 초고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저 긴장하면서 지금 벌써 긴장해서 등에 식은땀 나고 있다리. 지금 등에 식은땀 나면서 손발 덜덜 떨리는 중이다리. 후. 그러면은 에어컨을 트세요. 아니 저 야 너 티야? 너 티발놈이지? 이 자식 왜 공감을 못해? 어? 이게 무슨 소리야? 공감을 해야지 공감을. 저도 티입니다. 저도 티예요. 예, 저 티입니다. 저는 사람들 절대로 불쌍하다고 하지 않아요. 저는 불쌍하다는 단어 굉장히 싫어합니다. 식은땀 나니까 형님들 스포 비어 있길 바랍니다. 하지만 제가 펀딩 받을 땐 불쌍하다고 해주셔도 됩니다. 그건 가능해요. 그거는 제외고요. 아유 고맙습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아니 티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. 예를 들어서 판타지를 보죠. 옛날에 그런 이제 그런 거 있죠. 옛날에 판타지를 보면은 이제 초치는 놈들 있죠. 야 저거 어차피 싫어 아닌데 뭐. 이런 초치는 놈들이 있었고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. 그게 바로 야 저거 그래도 실화가 아니니까 뭐 불쌍해하거나 안쓰러워하지마. 예를 들어 가모라가 그 타노스한테 희생돼서 죽었다. 저거는 어 판타지고 환상이니까 저렇게 아빠가 딸을 저럴 수 있는거야. 실제로는 저렇게 못해. 약간 그런 느낌. 아주 인성 쓰레기에 공감 능력 아예 제로였었죠. 하지만 이젠 저는 바뀌었어요. 저는 이제 느낀 게 뭐냐면은 어느 정도 상대 기분을 이해해줘야 됩니다. 여러분들 알죠? 내가 아는 걸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행동은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. 조용히 물 흐르듯이 상대가 슬퍼하면은 눈물은 안 흘리더라도 침묵을 지켜주는 뭐 그런 느낌 알죠?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. 지신성님 세계나나 나있다. 도대체 얼마나 그래놓고 왜 쿠게라 생각한다고 대회에 탑프로그 늦게 나갔나요? 아 또 생각나네요. 또 옛날에 슬픈 영화 볼 때. 최근에 뭐더라? 그 류승룡 나온 뮤지컬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들. 류승룡 나온 인생은 아름다운가요? 그거를 보는데 그 와이퍼 옆에서 울고 있는 거야. 그래서 제가 쳐다보면서 웃었어요. 어? 우네? 약간 그런 느낌. 아 이게 사실 뭐 그렇게 말을 하진 않았는데 그냥 옆에 그냥 쳐다봤어요. 그냥 얼굴 쳐다봤죠. 뭐 왜 우는지. 그러니까 이제 뭐 감정이 없다면 이렇게 하더라고요. 뭐 그런 왜 울어? 뭐 그런 단 그런 말은 하진 않았고. 티가 좋아 여러분.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요. 요즘에 나는 좀 감정에 휘둘려. 요즘 감정 무슨 감정에 휘둘리냐? 화를 못 참아 화를. 장윤철 티켓 계속 나요. 결혼식 와준 고마운 학버드 여하고들 마지막 점호때 운다고 꼽줌. 야 꼽줌이란 단어가 너무 아쉽다. 뭔 꼽줌이야 꼽줌은. 아니 단어가 저게 뭐예요. 그런 적 없고 제가
제가 그거 얘기한 거는 아니 왜 우냐고 그냥 웃으면서 헤어지면 되지 그런 뜻으로 한 겁니다. 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. 오해 잘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오해 좀 부탁드릴게요. 아니 맞잖아요 여러분들. 뭐 예를 들어서 포켓몬스터에서 지우랑 이슬이랑 웅이랑 그 서로의 꿈을 위해 헤어진다고 울면 안 돼. 응원해줘야지. 그런 느낌일 거예요. 아시겠죠?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자 이러면서 이제 리버가 나오기 시작하네요. 리버가 나오면은 넌 죽었다리. 아 오랜만에 포켓몬스터 그 골드 버전 하고 보고 싶다. 포켓몬스터 골드 한글판으로 안 나오나? 요즘에 뭐 맨날 그 포켓몬스터 닌텐도에서 뭐 나온다고 하는데 아니 뭐 처음 보는 기계 포켓몬 아니 포켓몬스터가 아니라 디지몬이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들. 포켓몬을 보고 싶은데 왜 디지몬이 나오냐고. 그게 매우 아쉽다는 거야. 자 일단 대각선이니까요. 대각선이니까 아! 아씨 아 아씨 저걸도 후원하고 싶었는데 구글 계정 비번 몰라서 이걸로 해요. 아유. 제가 너무 귀엽고 저도 언젠가 결혼하고 싶네요. 진짜 결혼 추천하시나요? 아유 그럼 매프 후원도 하고 싶다는 거야. 아 그럼 결혼 무조건 추천하고 결혼한 다음에 그 신혼 즐기는 것보다 무조건 애기부터 낳아야 돼. 알지? 무조건 애기부터 낳고 그 다음에 애기 키우면서 신혼 즐기면 돼. 오케이? 내 말 명심해야 돼. 알겠니? 고기야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아씨. 나가게 해줘. 나 나가고 싶어. 여기 내려서 한 대만 때리자. 자, 한 대만 때리고 올라가주세요. 올라가주세요. 셔틀은 또 어떻게 살았대? 아 셔틀 살 줄 알았으면 그냥 리버 안 내리는 건데 셔틀 죽을 줄 알고 리버 내렸더니만 이게 또 살아서 돌아오네. 말린다 말려 진짜로. 추기형 애청아라서 대학 교수도 안 합니다. 휴대폰의 여자는 형수님과 어머니뿐입니다. 맞습니다. 아, 맞습니다. 아니 리버 죽으니까 바로 데컴 해버리네. 아 개말린다 이번 판. 너무 위기인데요 이거? 어떻게 하면 좋지? 아 이건 또 어떻게 알았어? 독수리야? 아 모르겠다. 일단은 그 전진매치 해주고요. 전진매치부터 하고. 탱고화이트 알바생인가요? 유튜브에 맨날 올라오던데. 아닙니다. 혼인 신고하고부터 네. 하고 바로 애기 가지면 되는 겁니까? 어 당연하지. 애기부터 가져. 애기부터 두려워하지 말고. 자 여기서
올려 때려주고요. 올려 때려주고요. 아군 전설이 교전 중입니다. 자, 여기서 어? 나 왜 아무것도 없냐? 나 왜 가진 게 없지? 나 왜 지금 가진 게 없을까요? 아, 일단 너무 고맙다. 후원 고맙습니다. 아니 여러분, 근데 진짜 제가 왜 아이를 가지라고 추천하냐면요, 아기가 있을 아기가 있어서 생기는 그 행복이 이게 진짜로 그 넘사벽이야. 물론 짜증날 수도 있겠지만 그 아기의 그 해피 바이러스가 있어요. 자, 이러면서 캐리어를 준비해주자고. 이러면서 그냥 캐리어 가도 되나? 멀티 좀 먹으면 안될까? 아, 멀티가 너무 많아. 배고파 죽겠어. 어? 멀티 좀 먹게 해주면 안될까? 어, 아야 파이리야 너무 고맙다. 땡큐 땡큐 땡큐. 그만 좋아. 왜요? 누가 인사 씹혔다고요? 누가요? 아이고, 어서 오세요. 누가요? 어, 올마이티님 어서 오시고요. 반갑습니다. 인사. 시키는 건 너무 서운해하지 마. 어, 동체 시력이 안 좋아서 그런 거요. 어,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. 자, 내려서 리버로 내려보겠습니다. 자, 옵저버 속업이랑 해준 거 다 해주고.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. 가만히 있자. 상대가 나오기를 기다려주자. 벌써 나오네. 왜 이렇게 빨리 나오냐는 거야. 뭐야, 입어버려? 입어버리면 어떡해. 어? 날 캐리어라고 생각했는가? 캐리어는 맞지만 지상병으로 그걸 뿌리는 캐리어라네. 바로 지상병력 김대기 해주고요. 오씨.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.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. 가볼까? 어?
않습니다. 왜냐면은 여기에서 한번 더 스톰프로 탱크 잡아줘 버릴 거거든요. 자, 여기 날라가도 괜찮아요. 왜 와이 캐리어잖아. 멀티 상대가 똑같은 건데 아직까지는 똑같으니까 괜찮더라고. 물리하시 없는 것 같은데? 질런 내려버리기, 질런 내려버리기, 내려서 털에 붙여버리기. 자, 이제 캐리어 위기 없이 잘 처리 중. 다시 여기서 탱크 내려버리기, 탱크 내려버리기, 털에 내려버리기. 메리미 내 손 잡아줄래요. 아, 씨, 천벌 받았다. 메리미. 아, 버그 쓰려다가 천벌 받았다리. 누가 또 이거 어? 그것도 쭉님이 보냈어. 몰래? 자, 한 대 맞아주고 내리고. 오, 벌처럼 볼디아 다 죽어버렸네. 아이고야, 인구수 20이 날라가 버렸네. 어, 인구수 20이 날라가면 어떡해. 여기까지 도착했어. 센터에서 싸우고 1단계 통과, 언덕에서 싸우고 2단계 통과, 이제 마지막 3단계까지 왔어. 근데 왜 이렇게 너덜너덜해졌는가 자네. 왜 골리앗이 3대밖에 없는가 자네. 자네 무기가 왜 나무 몽둥이를 들고 있는가. 쇠 몽둥이 어디 갔는가. 잡아줍니다. 이하시로 잡아줍니다. 그 많던 피가 어디 갔는가. 아, 아무것도 안 남아버렸죠. 밀고 갑니다. 오랜만에 쓰니까 또 괜찮네. 캐럴을 또 레드에서는 안 꺼냈거든요. 오랜만에 캐럴을 레드에서 꺼내니까 또. 자, 여기서 오랜만에 SH 컨트롤 알죠. 자, 이렇게 하면은 SCV가 한 번에 여러 마리가 죽습니다. 보이시죠? 한 번에 싹 다 제거. 형상 아니라 이렇게 되지. 알 빼는 컨트롤 어떻게 하냐고요? 알 빼는 건 그냥 계속 어택 당하면서 빼야지. 빼면서 안 들어가기만 해주면 되니까. 그러면서 캐리어 가니까 캐리어가 훨씬 더 안정적인데? 맞다, 그건 아닌가.
뷰가 유튜브 10만 500명도 안 남았더라. 5시에 누가 해야 하니 그 시간으로 예약하세요. 저는 모르겠어요. 아니 트위치 채팅 봅니다. 트위치 채팅 봅니다. 아니 유튜브 10만 500명 남았는데요. 문제는 무엇이냐? 이 500명이 한 달 동안 안 채워질 수도 있다는 거야. 위기라는 거야. 뭐 일단은 뭐 그래도 잘 하긴 했는데요. 잘 해놓긴 했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10만 명은 여러분들 아 얼굴 긴 놈아 500명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진짜로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어요. 좀 더 잘해야 된다니. 어? 자 또리 형이 또 부푼 밤을 질주기와 식대를 노리고 15,000원 후원. 아이고 이거 또 방금 당첨이 됐기 때문에 바로 재물 10번 나와버리네요. 차비 알론소 아쉽게 되었습니다. 자 고맙습니다. 아 사기 주사위라고 하는 놈들 어 싹다 쳐냈. 사기 아닙니다. 정직 근면 성실 정직. 이게 캐리어를 언제 알았지? 이제 바로 알았나? 아 이제 돌아가는 것만 봤구나. 10강이면 인간적으로 방세를 보내주자. 아 맞아 방금 그 완뚜 형님 또 방셀하니까 또 생각나네. 방셀 그 찍어드리고 그랬구나. 방셀 좀 찍을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. 이거 끝나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좀 이게 만약에 가로나 세로였으면요 이제 곧 도착이잖아 멀티에.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 지금 너무 부담스럽긴 하다. 캐리어 아무리 캐리어를 간다 한들 지금 나오면 너무 부담스럽네. 드라손이라고 하는 스파이나 식대한 적 있냐고? 옛날에 있죠. 옛날에도 이 꽃기로 당첨된 분이 있어가지고. 아유 우리 짜프선이 꽝 차비 알론소네요. 아쉽게도 꽝이 걸려버리셨습니다. 그때는 빕스 갔어요 여러분들. 그때는 빕스 가가지고 밥 먹었습니다. 어 10대요. 어 2점. 아유 1500원. 아이고야 꽝에 걸려버렸네요 차비 알론소. 아 이게 대각선이라서 되나보다. 가로 세로였으면 진짜 빡셌겠다. 가로 세로였으면은 엄청 버거웠겠는데.